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펄펄 끓는 이 냄비에서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가재. 이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프라이팬을. 그죠? 그리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집더니 딱 해서 탈출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올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아, 이게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가재 같은 동물들도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통을 느끼는 이 동물들을 한번 볼까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갑각류 두 종류 같은 것들. 두 종류는 이제 오징어, 뭐 낙지 이런 거, 그죠? 갑각류는 새우, 뭐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신경계가 정교해서 사람만큼 고통을 느낀대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중국판 트위터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나온 지금 가재의 모습인데, 이게 한쪽이 지금 이렇게 익은 상태에서 가까이서 탈출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움직이지 않는 한쪽 발을 다른 발로 떼어냈다고 합니다. 잘라서. 진짜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자, 여기 보면요, 최근 매운탕 재료에 쓰일 가재가 냄비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바 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산채로 냄비에 담겨진 가재가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힘겹게 탈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특히 도망치던 가재가 한쪽 집게발이 이미 뜨거운 탕에 익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잠시 고민하더니 움직이지 않는 집게발을 다른 쪽 집게발로 떼어내서 도망가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엄청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물들은 전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그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만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죠. 뭐 개나 돼지 같은 그런 거, 가축뿐만 아니라 뭐새 같은 것도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그죠? 새우나 개, 가재든 갑각류나 그다음에 두 종류도 고통을 느낀다.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야,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험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의 로버트 엘루드라고 하는 교수는 2013년에 갑각류를 통한 전기 충격 실험을 통해서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는 개를 보호소 양측에 나눠서 배치한 뒤에 한쪽에는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고 한쪽에는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기적 충격을 정기적으로 받은 개들은 대다수 보호소를 떠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갑각류는 신경계가 정교해서 조직 손상 등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네요. 특히 산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끼. 만약에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끓는 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어, 오징어, 낙지 등도 두 종류도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는 바다 생물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IQ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렇죠. 가장 지능이 높죠. 인지 능력이 있고요. 또 산채로 먹힐 때 고통을 느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낙지 탕탕이로 이렇게, 그죠? 산낙지 해먹잖아요. 그러면 낙지 꾸물꾸물 거리는데, 아, 솔직히 저도 술안주로 잘 챙겨 먹고 좋아합니다만, 아, 그래도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두 종류는 척추동물처럼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낙지 등이 생으로 조각조각 나서 사람한테 먹힐 때 이들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가 진짜 낙지에, 입장이 돼보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사람의 뉴런이 뇌에 있다면 두 종류의 신경계는 뉴런의 5분의 3이 다리에 있을 정도로 분산돼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뇌에 지금 그게 뉴런이 몰려 있는데,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죠? 뉴런이 많이 분포돼 있다는 얘기니까 더 사실은 다리에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팔이 잘려도 두뇌와의 연결이 끊겨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두 종류는 신경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잘린 뒤에도 다리가 조각조각 날 때마다 고통을 계속 느낀다는 주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신경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지 같은 것도 자르면은 계속 그렇게 저거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더 교수는 살아있는 두 종류를 생으로 먹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종류의 지능은 굉장히 뛰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두 종류를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규정을 했다네요. 그쵸? 그리고요, 독일에서는 물고기 학대도 불법이래요. 야, 그래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에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이 동물의 인권 문제가 인권이라고 하게 뭐라고 뭐좀 그러네요. 동물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지금 물고기나 뭐 이런 절지류 동물까지도 지금 그거네요. 그죠? 확대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 위에 묶어두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서 얼음 위에 보관하던 피렌체 한 식당에 대해서 5천 유로로 66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보관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벌금을 물리면 아 이거 너무한 건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네. 독일에서는요, 물고기도 감각이 있는 동물로 간주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침팬지나 개, 고양이와 비슷한 동일한 성상에서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야, 진짜. 그리고요, 또, 어망에 갇혀서 산채로 질식시키는 대신에 어획 즉시 기절시키도록 하는 윤리적 어획,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스위스에서도요, 그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서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를 했다고 하니, 야, 그래서 반드시 기절시킨 다음에 요리하도록 했다. 고통을 못 느끼게, 그죠?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 않고 자연과 유사한 수준의 물에 보관하도록 했다. 야, 동물 복지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 아직 법 개정은 물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